안녕하세요, 도철입니다. 오늘은 3월 14일 화이트 데이인지 뭔지 월요일입니다. 여행님들 9시 50분이고요 허벌나게 늦게 나왔습니다. 늦게 나왔더니 콜이 없네. 네. 콜이 없어요 형님들. 비도 오고 날도 춥고 해서 뭐 한두 개 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네. 그러는 와중에 쪽팔림은 저의 몫이고요. 아. 일산 가는 거 하나 있네. 이걸 타야 되나? 아무튼 좀만 더 대기해 보겠습니다. 화이트데이. 일단 쓰레기 같은 거 도대체 왜 만든 거야? 어떤 인간이야 이거? 처형을 시켜야 됩니다. 아무튼 형님들 일출 대기해 보겠습니다. 아, 나 이거 또 중복 배차에 또 통수를 맞았습니다 형님들. 화이트데이인지 뭔지 머시갱인지 그래서 뭐 하안동 가는 코를 잡았더니만 이렇게 통수를 쳐버리네요. 아 빌어먹을. 아무튼 형님들 시간은 벌써 10시고요 뭐 잡아 기다려 보겠습니다요. 어우 저 우리 휠기사 형님이 지나가셨습니다요. 저 형님이 저쪽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왜냐 저 방향이었거든. 아무튼 형님들 저는 첫 번째 코를 대기해 보겠습니다. 지진난다 진짜. 아 형님들 일출 했고요. 여기는 강서구청 근처입니다. 아 벤츠 S560 신형. 어우 주행감 질입니다 요 형님들. 이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게 저런 고급 차를 몰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 근데 요금은 참 지질이네요. 법인 차량 승님이었는데 15,000원이 뭐냐 씨. 가오 떨어지게. 에이. 아무튼 형님들 10시 반인데 두 번째 코를 탈까요? 집에 갈까 이거 고민되네. 그럼 뿅. 10시 36분에 고촌읍 가는 거 잡았습니다. 비용이 괜찮아서 그냥 잡았습니다. 그냥 집에 가려다가 김포 고촌읍 오랜만에 또 가는군요. 여기 시골인데 가면은 11시 아슬아슬하게 조금 넘을 테니까 탈출콜이 있을 거라 기대해보고 갔다 오겠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시골로 갑니다. 고촌읍 뿅. 아 나 진짜 몸에 힘이 없네. 아 형님들 오랜만에 고촌 왔는데요. 역시 콜이 없네요 형님들. 예예 일단 고촌역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 뭐야 씨발 막 뭐 떴는데 놓쳤습니다. 아 진짜 인생은 타이밍이라니까 이게. 아 형님들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. 예 일산 들어갑니다. 일산 들어가는데 뭐 20분 운행이니까 금방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들. 뭐 은혜로운 교회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. 은혜를 입고 탈출코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들. 할렐루야. 예 그러면 여기 고촌에서 일산 들어가는 콜 세 번째 타고 뿅 해야지. 역시 이게 나오면 무조건 콜이 있어. 나오기 전에 항상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. 뭐냐 아 오늘은 비가 왔는데 월요일인데 콜이 있을까? 아 오늘은 존내 추운데 콜이 있을까? 오늘은 뭐 했는데 콜이 있을까? 예 나가면 무조건 있습니다 형님들. 존내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. 아니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일곤 승님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형님들. 예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오늘 늦었지만 나왔고요. 앞으로도 웬만하면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님들.
저는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부동산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몸쓰는 일을 해야 하는 운명입니다. 어쨌든 신호등 대기하면서 또 쓰잘데기 없는 말을 짓거렸고요. 갔다 오겠습니다요. 아, 형님들 좆됐습니다. 지금 11시 52분인데 와, 나 진짜 은혜를 못 입었네. 하여튼 할렐루야를 믿으면 안 된다니까. 그리고 여긴 가자동입니다. 가자. 아, 나 씨. 뭐야, 가자 마을로 가자 했더니만 좆됐네. 나만 좆됐네. 어쩐지 그거에 좆네 안 잡히더라, 콜이. 에휴, 씨발. 뭐, 어쨌거나 형님들. 저는 대화역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. 대화역을 가서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집에 가는 방법을 대해서. 아, 씨발, 3km네. 아, 나 진짜. 뭐, 어쨌건 제가 선택한 콜이었으니까 뭐, 불만 없고요. 뭐 어떻게든 또 집에 알아서 가겠지요 뭐. 그럼 형님들 무사히 탈출을 기도해 주십시오. 아씨,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은혜를 못 입었는데 지금. 어쨌든 대화역을 가보겠습니다. 아씨, 지진나네 진짜. 아, 형님들. 아, 진짜 일산 오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하, 나, 씨. 아, 근데 이 동네 일산 버스 아저씨들 싸가지 졸라 없습니다. 아, 개새끼들. 아, 나. 아니, 운행 종료면 운행 종료지. 사람을 보고 그냥 쳐다보고, 뭐 이런 병신이다, 이나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네요. 그리고 그냥 가네요. 손짓으로, 이 지랄만 하고. 어, 씨발로. 하, 나, 개새끼들. 아무튼 일산은 오면 안 되는데 또 와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있습니다. 형님들 대화역까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광활하네요. 형님들 광활해 그냥 아주 그냥. 예, 새콜 타고 대화역 가서 이제 집에 어떻게 가지? 아, 나 지진나네. 아무튼 일산을 또 우습게 본 저의 불찰입니다. 아씨, 20분 운행하니까 탈출하겠지 했는데 씨발 안 되네요 형님들. 일산 버려. 일산 이제 쳐다도 보지도 맙시다. 진짜 콜 잡지 마. 일산, 일산 안녕. 꺼져 씨발. 아이, 배고파 씨. 아, 형님들 지금 12시 40분이고요 대화역에 도착했습니다. 다행히 대화가 통하네요. 영등포 가는 버스가 있네요 사장님. 아, 뭐 저 버스를 타고 탈출을 해야지. 어이구. 9707 타고 갈까? 9714 타고 갈까? 아, 갈등나 갈등되네. 영등포가 집에서 더 가까우니까 영등포를 타고 가야 되겠다. 아무튼 대화가 통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그럼 일단 탈출을 하고서 다시 오겠습니다 형님들. 형님들 어찌저찌 해서 여기 당산역까지 도착했습니다. 1시 26분이고요 여기 당산역 저기 앞에서 N26번 타고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. 일산, 아,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. 아, 웬만하면 가지 맙시다 진짜 일산. 아이, 진짜. 저 9707인가 그 광역버스를 탔는데 죄다 다 우리 기사 형님들이 타고 계셨습니다. 뭐 나만 이렇게 죽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. 네, 형님들 뭐 어쨌든 저의 이 투덜대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형님.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형님들. 그럼 저는 엠버스 타고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요 형님들.
고생하셨습니다. 안녕.